요새 코로나가 많이 심각해져가지고요. 다 같이 전지검이 받았습니다. 많이 찔러요 이러더니 쭉 찌르던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수시길래 너무 많이 찌르더라고, 코를. 더 들어간다고 그러고, 어? 눈물이 막. 진짜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뭐 기업이라든지 가정에 큰 피해가 가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정리가 된다거나 사실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상에서 이거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보험계약상에서 직업이 변경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험사에 알려야 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업이 변경이 되었을 때 통지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직으로 근무했던 각투팔 씨가 있으셨는데요. 정리 해고를 당하시고 이제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이제 이직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자재에 부딪혀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보험회사에 이거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통지 의무 위반의 근거로 보험금 삭감, 그리고 해당 담보 삭제, 추징금, 그리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내용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행동이 타당한 걸까요? 너무 얄밉고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각투팔 씨는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을 할 때 직업에 대한 고지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격투기 선수가 일을 하다가 다칠 확률은 당연히 크게 다르겠죠. 직업은 급수가 1급에서 3급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칠 위험이 적은 내용에 대해서는 1급부터 지워지게 되는데요. 1급은 대표적으로 사무직이 있습니다. 가장 상위 급수가 낮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고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을 하신다거나 서비스직 업무를 하신다거나 밖에서 외부 활동 하시는 분들은 2급으로 볼 수 있고요. 3급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뭐 사고가 당연히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들께는 3급이 주어지고 상해 급수가 가장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각투팔 씨의 사례에서 보험금을 삭감한다는 의미는 1급 상해 급수를 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하셨잖아요.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현장직에서는 3급의 포함이 되기 때문에 3급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택시 업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업용 택시 하시는 분들, 트럭 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3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살펴보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일을 그만두셔서 무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직이요. 이게 1급에 해당하는 보험사가 있고요. 3급, 65세 이상 무직 같은 경우에는 3급입니다. 나이가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 같으면 위험이 높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사고율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급에 해당합니다. 통지 의무에는 이륜차 사용 여부, 화재보험상에 있는 소재지 변경하시는 거 있고요. 그리고 연락처, 주소 등이 있습니다. 즉시 보험사에 이제 고지를 했을 경우라면 이러한 불이익은 당하지 않았을 거고요. 통지를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사무직으로 또 변경이 되시면 다시 보험료는 낮춰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성명이 곽두팔씨입니다. 아이고, 곽두팔씨입니다. 이제 본명을 쓰면 안 되니까 가명을 써서 얘기하려고 예를 들어서 곽두팔씨라고 이제 했고요. 정말 예를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보에 계신 곽두팔씨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각도팔씨, 여기 계신 각도팔씨 감사합니다. 입에 착착 붙네요. 각도팔씨. 혹시나 코로나 때문에 몸 담으셨던 직장에서 떠나게 되셔가지고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새 출발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보험을 알려드린 박과장이었습니다.